특별한 맛으로 소문이 자자한 이곳. 오늘 만나볼 음식은요. 뜨겁게 달아오른 연탄구이. 불과 하나가 된 듯 익어가는 석쇠구이. 세상에. 뭘 구워도 맛있을 것 같은 그 안엔 고추장 삼겹살이 가득하니. 어쩜 좋아요? 연탄불로 군 삼겹살. 이보다 맛있는 조합이 또 있을까 싶지만 우와. 향긋한 더덕과의 만남이라면 말이 달라진다는 사실. 더덕이라니. 그런데 불판이 너무 신기한 X에 해져가지고 고기 누린내나 비린내 하나도 없이 너무 맛있었어요. 요즘 이렇게 구워준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더 좀 신기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뭐예요? 또 뭘까요? 더덕 삼겹살 맛의 비결이 하나 더 있으니 석쇠 굽는 게 끝이 아닙니다. 고기 위에 바로 더덕을? 이곳에선 모두가 여기에 올려 음식을 먹는데요. 오잉? 무슨 판이죠? 갓 구워낸 더덕 삼겹살을 일반 접시가 아닌 따뜻하게 데운 옥돌에 올려 먹는 방식입니다. 우와! 옥돌이라고요? 자고로 음식은 온도가 생명이지요. 이 옥돌 더덕 삼겹살은 식거나 탈 걱정이 없으니 맛있게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아~ 쭉쭉쭉쭉쭉. 먹는 내내 갓 구워낸 처음 그 맛을 유지하는 옥돌 더덕 삼겹살. 그 맛을 본 손님들도 처음 느낀 감동 그대로를 기억하며 꾸준히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먹는 내내 따뜻하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촉촉했어요. 뭐처럼 치즈케이크? 네? 그 정도예요? 너무 환상적이어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맛을 몸으로 표현한다면? 아이고. 미각의 짜릿한 경험을 선물해줄 옥돌 더덕 삼겹살. 아, 소리 봐요. 이 음식은 연탄불만큼 뜨겁고 옥돌처럼 굳센 열정을 가진 주인장의 손에서 탄생했으니 37년의 장사 경력만큼 깊어진 손맛. 그리고 고기 나왔어요. 네네. 주인장의 곁엔 언제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뜨거운 불 앞을 지키며 고기를 굽는 주인장의 남편과 통통 피는 아이디어로 옥돌을 보완해낸 주인장. 청춘 못지않은 부부의 열정이 음식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으니. 옥돌이 미관상도 좋았고 일단 고기 온도를 유지시켜주니까 쉽지 않은 편안함이 좀 있었어요. 불판이 머리 색깔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유, 그래가지고 약간 매운 느낌이 들었어요. 옥돌 머리. 네. 옥돌과의 운명 같은 만남. 주인장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냥 접시에 나갔었거든요. 손님들이 대화하다가 고기가 식더라고요. 옛날에 제주도에 한번 갔을 때 회를 옥돌에 넣어주는데 너무 찬 게 시원해서 연구를 해서 하게 되었죠. 이 옥돌은 직접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끓여 옥돌을 데우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고기가 쉽게 식지도 타지도 않기 때문이랍니다. 열을 오래 머금고 있는 원래 거군요. 원래 맛있는 석쇠구이인데 담는 그릇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 분들 계시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너무 다른데요? 같은 조건에서 구운 고기를 각각 다른 곳에 담아 15분 뒤에 확인해봤는데요. 45도였던 고기의 온도가 확연하게 떨어진 일반 그릇과는 달리 옥돌은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돌에 올린다고 전부 맛있는 거 아니죠. 옥돌에 올릴 고기를 태우지 않고 촉촉하게 굽는 남다른 노하우가 핵심. 어떻게 하실까요?
약 500도의 거센 화력에서 두꺼운 삼겹살, 그것도 양념한 삼겹살을 어떻게 타지 않게 구울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노하우가 궁금해요. 네. 무조건 타는데. 시시래요. 숯을 처음에는 기름기가 나빠지고 불꽃이 많이 나오고 불향이 많이 나거든요. 아하. 두드림이 가져다준 담배의 감. 비록 손은 많이 가지만 연탄불 석쇠구이 특유의 맛을 포기할 수 없다는 주인장 부부. 뭐 불맛도 마시고 이 정성을 손님들도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럼요. 느껴지죠? 아, 이제 보이는군요. 어, 일장에서 저렇게 직접 구워주는 거 구운 거 어떨까요? 정성이죠. 정성의 맛. 누구 하나 수고스럽게 굽는 사람 없이 다 같이 동시에 맛있게 먹어서 너무 좋았어요. 옷에 냄새도 안 배워서 좋습니다. 연탄불 석쇠구이의 불맛과 열기는 그대로, 편리함과 맛은 배가 되는 옥돌 더덕 삼겹살. 대접받는 느낌이네요. 제대로요. 그냥 먹어도 맛이지만 고기에 요쌈이 빠질 수 없잖아요. 아. 볼이 통통해지도록 한쌈하고 나면 이거죠. 입안 가득 차오르는 행복. 부드럽게 땡겨요. 감칠맛 돌면서. 한번 먹으면 또 오고 싶은 집이에요. 입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뭔가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고추장 양념이 다른 데 가서 맛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독특한 맛이 있어서 자주 오게 됩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자꾸만 당기는 양념의 비결도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비결은 신선한 국내산 삼겹살만을 사용한다는 것. 고기가 좋아 보이네요. 그래야만 양념에 버무려도 제맛이 난다는군요. 그 뒤엔 황금 비율로 섞은 각종 양념장과 함께 이것을 넣어 맛을 내고 있다는데요. 뭐죠? 이게 뭘까요? 어찌나 소중한지 주방 한쪽에 꽁꽁 숨겨둔 비법 재료의 정체는? 설립까지? 고기 설립 효소를 넣어요. 고기에 잡내가 없어져요. 설향이 나겠네요. 주인장의 오랜 고향 친구가 매번 손수 따서 보내준다는 솔리. 그 솔잎으로 직접 효소를 만들어 깔끔한 맛을 더하고 있습니다. 효소가 비법이었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있어요? 또 하나의 비법 재료 등장. 렌틸 콩물을 가진 누룽지를 만들어서 넣어요. 이름하여 3단 밥솥에서 탄생하는 주인장표 렌틸 콩밥. 영양이 풍부한 렌틸 콩과 찹쌀을 섞어 밥을 지은 뒤 누룽지를 만들어 카루를 냅니다. 이야. 그리고 단맛을 더해줄 과일과 섞어 사용하면 맛이 배가 된다는 사실. 무슨 어떤 그런 시골 맛? 아, 시골 맛이요? 예. 고소한 단맛. 누룽지 가루로 고소한 맛을 더한 양념은 고기에 버무려 일주일간 숙성한 후 사용하고 있다는군요. 주인장의 손맛 덕에 멀리 가지 않고도 정겨운 고향의 맛을 느끼는 손님들. 때론 자식 같기도 친구 같기도 한 손님들을 보며 주인장은 긴 세월을 버텼습니다. 32살에 애들 공부시킨다고 장으로 시작해서 벌써 70이니까 거의 한 40년 장사를 했는데 여자의 삶은 없었고 엄마의 삶은 있었어요. 주인장에게 음식 장사란 자식들 공부도 결혼도 시켜준 고마운 일이라는데요. 이토록 억척스럽게 살아온 데는 다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야식집 했었어요. 김밥도 팔고 뭐 우동도 팔고 이제 뭐 그런 거. 10년 정도는 잘 됐는데 하다가 또 IMF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아저씨 하던 회사가 또 와장창 무너지니까 또 그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차릴 때는 또 많은 돈을 주고 차렸는데 나중엔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빚이 지고 또 남 줄 거는 다 줘야 되잖아요. 내 받을 거는 못 받아도. 몇 억 됐겠죠? 아, 힘드셨겠어요. 네. 참. 가게가 무너지자 주인장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많은 메뉴 중 고향에서 즐겨 먹던 연탄구이를 떠올려 호기롭게 식당을 차린 건데요.
하지만 개업 초기엔 매출이 지지부진해 고생도 많이 했답니다. 종일 한 10테이블, 8테이블 정도밖에 없었어요. 20만 원, 30만 원 이래밖에 집세가 안 나왔지요, 그 당시에는. 남겼는 걸 하루 팔고 남으면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다 버렸어요. 심지어 고기까지 다 버렸어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맛이 없더라, 일소문이 나면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죽자사사 해야 되지. 근데 내가 이래 해보니까 정말 죽자사사 하면 되는 것 같아요.